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강력하게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슈퍼 갑질, 집단 휴업, 의사들의 강력한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철밥통 지키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이며 헌법주의자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했지요. 이제 이 의사들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위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공의들 난리가 났습니다. 싱가폴, 미국에서 의사 시험 준비 중, 노완규 또 충격 발언, 네티즌들 폭소,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공의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의사 시험 준비 중, 실제 전공의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이런 글들이 확산.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한국의 시스템에서 의사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에 가서 의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현재의 이 상황을 소상하게 전하며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적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손실인데 의학적으로 온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가라며 심각하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어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보자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원 인원의 82%, 1,639명 비수도권 대학에, 18% 361명 경인지역에 배정됐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지방국립대 어떤 대학은 원래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으로 발표가 됐다라며 위료 현장에 있는 교수로서는 4배의 의대생을 배분했을 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실에서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병원 규모가 3배에서 4배가 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현실적으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며 교수진을 어디서 구하며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위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의 임상 경험이 필요한 만큼 교수 증원도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비수도권의 정원 82%가 배치된 데 대해서는
지방의대 나온 학생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와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향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교수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강화, 지역 의료 강화, 공공 의료 강화라며 그런데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그런 세세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면허 취소 및 사법 처벌 카드까지 꺼내든 이 상황에 전공의들이 국내에서는 위사하기가 싫다라며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소식은 전공의들의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 전공이라고 밝힌 이 전공이는 윤석열 독재 정권이 하다하다 우리 전공이들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나. 또한 전공이들이 빠져나온 의료 현장에 군의관들과 공보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나. 또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이들에게 사법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사를 할 수 없다. 나도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싱가포르에 와서 의사 고시를 준비하고 싱가포르에서 의사 면허를 따기 쉽다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서는 의사를 하기 싫습니다. LI라는 욕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공의 B씨는 이번 기회에 잘 됐네. 아예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의사 시험을 보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야지. 미국에 있는 지인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의 위력의 대탄압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한국에서 의사를 해봤자 앞으로 수익도 계속 줄어들 테고 의사들도 많아지면 한국의 위력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에 있는 지인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의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 면허를 따면 더 글로벌 의사가 될 수 있다라며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댓글에는 미국에 가서 어떻게 의사 시험을 보며 미국의 의사 시험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밑에서 영어로 쫙 썼는데 또 밑에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 전공의님 미국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그 밑에 댓글에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뜨겠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서 의사가 될 예정, 의사 면허를 딸 예정입니다. 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전공의들이 정신줄을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나가서 이사하시오. 여기는 저희들끼리 잘 해보라고 하고 여기는 어디 동남아 의사들 뭐 수입해야지 뭐. 제발 잘 가세요. 제발 잘 가세요. 가라 해라. 나가면 절대로 입국 허용하지 말아라. 갈 놈은 빨리 가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저것들이 싱가포르 가면 잘 살 것 같으냐? 집 나가면 개고생. 참고로 대한민국 의대들의 천상천인 서울대 의대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의대 순위 37위밖에 안 된다. 세상 밖에 나가서 찬바람 좀 쌩쌩 맞아봐라. 어차피 영어는 못하니까 외국 가서 나가서 의사는 못할 거고 대충 몸으로 때우는 주사놓기.
잘 가라. 잘 가세요. 잘 됐네. 해외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해라. 전공이들,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한마디로 대부분 다 전공이들을 박살내는 댓글. 왜 이런 폭소가 터져 나왔겠습니까? 자, 노환규가 또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우이대 2,000명 증원 확정에 노환규,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 충격 발언.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에 있어 기존보다 2,000명 증가한 인원으로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그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본인의 체포영장을 치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 조선이 아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 이것이 의료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의사들뿐일 것이다. 그러면서 노한유는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한규 전 회장은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다. 의사들은 애통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슬퍼할 일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5년 학년도부터 전국 40개 의대에 정원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경기, 인천 소재 5개 의대의 정원이 209명에서 570명으로 증원됐으며 지방 소재 27개 의대의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었습니다. 얼마 전 노환규 전 위협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영장을 치라는 지시를 대통령실이 경찰에 내렸다는 소식을 자기가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충격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 이 노환규가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자가 바로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위력계가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